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이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는 역시 엔비디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가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도대체 뭔 얘기를 할 것이냐. 이 파월 의장의 입에 한 주 내내 숨죽이고 기다렸던 한 주였죠. 그게 또 우리 시간으로 발표가 또 새벽 토요일 날 새벽에 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일주일 내내 기다렸던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는 지난주 잭슨홀 미팅과 마찬가지로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을 또 이렇게 목매 기다리고 있는 그런 한 주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지난주보다는 한 이틀만 더 기다리면 되니까 지난주보다 좀 빨리 결과가 나와서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좀 덜 기다리니까요. 결과를 빨리 볼 수 있으니까 그나마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 듭니다. 사실은 지금 엔비디아 실적을 기다리면서 반도체 쪽의 주가 상황은 썩 좋지를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KLX 반도체 지수가 있는데 지금 5일째 계속해서 좀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도 1.2% 정도 떨어졌으니까 결국은 반도체 관련 주에 대한 그러니까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고 그 실적이 좋게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반도체에 대해서는 일단 어느 정도 좀 기대치를 좀 낮춰야 된다 이런 컨센서스가 시장에 이 투자자들 사이에 좀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지수만 떨어지는 게 사실은 지수가 떨어진 이유에는 이런 어떤 불확실성뿐만이 아니라 수급적인 측면 당연히 있습니다. 상반기에 이 반도체주들을 끌어올렸던 역시 외국인의 이 수급 문제가 하반기 들어서는 좀 어떻게 보면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지난 3거래일간 표로가 준비됐을 텐데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최근 3거래일간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좀 파는 규모도 뭐 천억, 이천억 되니까 적지 않고요. 특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노란색 밑으로 쭉 내려간 막대 그래프가 이제 SK하이닉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비해서 SK하이닉스를 조금 더 외국인들이 많이 팔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이 얘기는 결국 엔비디아의 실적과의 상관성이 삼성보다는 SK가 더 하이닉스가 더 높다 이제 이런 이유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이 컨센서스와 관련돼서는 앞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나왔을 테니까 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거는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대략 280억 달러 사이인데 300억 달러를 넘기면 이제 시장이 좀 긍정적일 것이다. 이게 얘기가 나오는 거고 300억 달러에 되지 않는다면 그냥 쏘쏘다 뭐 이 정도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보통 이제 그 실적 발표 때 보면 시장에서 컨센이 나올 조금 이렇게 좀 낮춰서 하향적으로 이렇게 맞춰놓는 그런 경우들도 좀 있어서 엔비디아 실적도 워낙 기대치가 높으니까 조금 낮춰놓고 그보다 좀 높게 결국 실적이 나오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 보면 어쨌든 엔비디아가 그냥 A부터 Z까지 다 현재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얘기로 한번 가볼까요? 애플 아이폰 16이 드디어 이제 출시 일정이 공개가 됐습니다. 9월 얘기까지만 나왔었는데 이제 9월 10일 날 한국 시간으로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 애플 이제 본사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언박싱이라고 그러죠. 그거가 이제 진행이 될 얘기고요. 애플의 아이폰 16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뭐 여러분들 그러시겠지만 저 역시 애플 인텔리전스의 기능이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냐 이제 이 부분에 아무래도 방점이 좀 찍혀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애플을 이 관련해서 얘기 좀 나온 거는 애플 인텔리전스의 기능이 되게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 이런 서비스들을 한 몫에 이번에 다 내놓는 게 아니라 내년 상반기까지 대략 어떻게 보면 거의 뭐 1년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방식으로 이렇게 상향을 시켜서 단계적으로 내놓겠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음성 서비스 시리가 음성 서비스 수준이 아니라 AI 에이전트 정도 수준에 가까울 정도의 어떤 그런 기능을 우리가 좀 맛보려면 내년 상반기 좀 이후나 돼야 될 거다. 그렇게 좀 얘기가 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관심사는 이제 우리는 맨날 3등 출시국이었는데 이번엔 1등 출시국, 그러니까 첫 번째 출시가 되는 나라에 포함될 거냐 여부. 이제 이것도 사실은 늘 관심거리긴 했습니다. 늘 뭐 그래도 항상 3위, 뭐 2위 뭐 이랬었던 거에 비하면요. 이번에는 근데 1차 출시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뭐 그 배경에 이제 중국에서 아이폰 판매가 좀 부진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한국에서 먼저 좀 판매를 하겠다 뭐 그런 식의 전략이 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외신에서 나오고 있어서요. 1차 출시국에 포함이 되면 이제 9월 10일 날 공개되고 9월 중에 이제 9월 후반이 되겠죠.
국내에서도 이제 판매 살 수가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 만약에 3차 출시국이 된다면 또 이제 뭐 10월이나 뭐 11월 이렇게 좀 되겠죠. 자, 아이폰 16 출시와 관련돼서 이 아이폰 16, 즉 아이폰 수혜주들을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OLED 패널, 이게 아무래도 가장 크죠. 그 다음에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폰의 카메라 모듈을 붙박이로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화전자는 손떨림 보정용 부품을 만들고 있고요. BH는 FPCB. 경성 이제 인쇄로 기판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ITM 반도체는 배터리 보호 기판 회로를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출시가 이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아이폰 16 이 테마주들, 아이폰 16 수혜주들도 한번 오늘부터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얘기, 오랜만에 중학개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랜만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처럼 뭐 중국 시장에 대한 얘기는 저도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고 난 이후에 한 번인가 두 번 정도밖에 안 했을 정도로 중국 시장 얘기는 거의 사실은 뭐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만큼 우리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의 관심이 중국 시장, 중국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뭐 사실 크지 않은 게 사실이고요. 또 그 정도로 시장에서 관심을 못 받고 있다. 외면을 받을 정도로 중국 주시장 상황이 좋지를 않은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사실 올 봄쯤에 BYD 쪽에 우리 중학개미들,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투자를 한다. 그 다음에 중국의 BYD 투자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전기차 관련 ETF 상품에 좀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저도 그런 얘기를 좀 찾아보니까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의 상황은 사실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일단은 지금 국내 투자자들의 중국 주식 보관 금액,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중학개미들이 중국 주식에 얼마나 투자했는지부터 한 표를 보면은요. 3월, 4월 9.8억 달러, 대략 10억 달러 정도를 고점으로 해서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8월 달, 물론 아직 8월이 다 되지는 않았습니다. 지나진 않았습니다만 8억 3천만 달러로 7월 정도 수준에 그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우리로 따지면 한 1조 1000억 정도인데 지난 3월, 4월 고점 대비해서는 1억 한 5천만 달러 정도 적게 좀 사는 거니까 그만큼 중국 주식에 대한 매수 규모가 줄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도 그럴 게 상하이 종합지수가 최근 1년간 -7%. 많이 떨어졌는데 나스닥이 33% 오르고요. 그다음에 니케이 지수가 20%, 그다음에 우리 코스피도 못 올랐다고 해도 7%가 오른 걸 생각하면 상대적으로 중국 증시가 굉장히 부진한 거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알 것 같습니다. 이제 주식시장뿐만이 아니라 ETF 쪽에서도 자금이 빠지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 중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들어갔었던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 같은 경우 올 들어서 현재까지 2,300억 정도가 유출이 했다고 하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차익을 실현하든 뭐 손해가 봤든 간에 이제 ETF에서 돈을 파는 이제 그런 투자자들도 많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참고로 중국 시장 관련돼서 블룸버그가 내놓은 기사 하나 좀 잠깐 좀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중국의 뉴욕에 상장되어 있는 판도더라고 하는 있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 알테시 중에 알테시 중에 테무 이 모기업이 바로 이제 판도더인데요. 이 회사 주가가 2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29%나 아주 폭락을 했었죠. 자,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라고 이제 블룸버그가 해석한 내용인데 쉽게 말하면 태인에서 파는 물건이 잘 안 팔릴 정도로 이제 판도더 실적을 보면 중국의 내수 상황이 심각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잘 아시면 중국은 부동산 이 시장의 침체 때문에 사실은 부의 효과가 사라지면서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안 좋고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도 안 좋고 주식시장도 안 좋고 그러니까 부의 효과가 사라지면서 민간 소비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주 고질적인 부동산 문제, 이거 계속해서 부동산 부채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시는 것처럼 또 외국인들 계속해서 중국에서 자금들 이탈하는, 그러니까 투자금이 이탈하는 그런 상황. 중국이 개방한 이후에 처음으로 외국인 투자 자금이 올 7월이었나요? 처음으로 순유출이 더 나왔다라는 걸 봐더라도 중국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거고 여기에다 이제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이 압력, 압박, 뭐 어떤 관세를 통한 이런 부분 때문에 수출도 영 뭐 불안한 거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중국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게 바로 그대로 이렇게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중국에 대한 투자는 지금 뭐 이미 여러분들께서 보여주고 계시지만 신중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간만에 이제 엔터테인먼트 얘기인데요.
이게 또 하나의 악재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팩트부터 말씀을 드리면 뉴진스를 만든 하이브의 레이블이죠. 어도어가 어제 긴급 이사회를 열어서 미니진 대표를 해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왼쪽에 있는 김주현 이제 인사 담당 이사였는데 이 김주현 이사를 이제 대표로 선임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민진재 전 대표죠. 민 전 대표 측은 일방적인 나 상의 없었던 일방적인 그런 결정이다. 그리고 주주간의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거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목소리를 좀 아끼고 있습니다. 어도어 측은 뭐 적법한 절차에 진행된 그런 해임이기 때문에 문제 없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지난 4월 달에 이제 이 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간의 이제 갈등이 불거졌는데 이제 4개월 만에 결국은 하이브가 원래 원하던 대로 민 대표의 해임으로 이제 결론이 사실 났고요.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또 이 법적 공방이 벌어질지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이브 그래서 주가를 좀 살펴보니까 지난 4월에 23만 8천 원대 고점 찍고 좀 왼쪽에 M자 모양의 우측 보시면 되는 거죠. 23만 8천 원으로 이제 고점 찍고 현재 17만 6천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한때 16만 원까지 떨어졌으니까 정말 많이 떨어진 거죠. 이런 상태가 됐는데 여기 가장 큰 원인이 민 대표와 이제 하이브 간의 갈등이었는데 사실은 공교롭게도 이 하이브의 이 내부 갈등 문제가 사실 우리 엔터업계 상반기 내내 짓눌렀던 악재이기도 했거든요. 하반기 엔터업계 좀 반등을 해야 되는 상황에 또 이제 이 하이브발 또 갈등 상황, 이 법적 분쟁 상황이 또 발생할 여지가 있다 보니까 엔터업계 물론 이게 뭐 직접적으로 수치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겠으면 심리적인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엔터업계 올 하반기에도 왠지 좀 서리가 먼저 내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오늘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